주경 야독.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열역과 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 피, 뭐라고 그랬죠? 압력이다. 자, 단위 외워달라고 했죠. 단위 면적당 힘. 그럼 단위가 뭐였죠?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 하고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질문 나오죠. 왜 킬로그램 포스 씁니까? 중이라고 그랬죠. 킬로그램 중. 그럼 그람 써도 돼. 그람 포스. 요거 중이라는 소리예요. 퍼. 미터 자승 써야 된다는 법 없죠. 센티미터 자승이다. 이러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자승하고 그람 포스 퍼 센치 자승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 MKS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영어만 써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온 거야?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외워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1m 몇 cm? 100cm. 이거 왜 미터라고 그래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규격이야, 규격. 그러니까 이건 뭐야? 외워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길거리가 다 침 뱉었어. 그랬더니 얼마야? 걸렸을 때. 안 걸렸으면 돈 안 내지 뭐. 걸렸을 때 얼마네? 3,000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 10,000원으로. 그럼 10,000원 내야지. 옛날에는 뭐 3,000원인데 깎아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 하면 MKS. M이라는 게 뭡니까? 미터. K라는 게 뭡니까? 킬로그램. S라는 게 뭡니까? 세크죠. 이 세크는 초가 되는 거예요. 초, 시간이다. 자, 그러면 그람 포스 퍼센치 자승. 얘는 무슨 단위계입니까? CGS 단위계라고 하는 거야. 그럼 C는 뭐야? 센티미터. G는 그람 포스죠. 세크. 세크는 초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자 하는 소리야. 그럼 압력 탁 놓고 우리 전번 시간에 외워달라고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중, 퍼 미터 이승. 면 단위 면적당 뭐로 작용하는 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90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압력 따지지 말고 무게 따집시다. 자, 무게 W 혹은 뭐라고? G. 단위는 뭐라고 써요? 킬로그램 포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탁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기는 제가 볼 때 기능사니까 이게 급이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20대 전. 20대 전. 그러니까 15, 16, 17, 뭐 18, 19, 20 요 나이. 아니면 딱 나눠서 35세 이후. 35대 이후. 그러면 요 중간 사이인데 되게 기능사 시험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는 조금 고등학교 나오다가 이제 나는 사회 나가서 돈 벌겠다. 사정에 의해서. 그럼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꽤 되지. 이쪽은 아직 학생이라고는 뭐하고 되게 고등학교 때 좀 잘 놀았죠. 놀다가 이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가 있는 거지. 그럼 엄마 아니면 결혼했으면은 배우자 여자가 탁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아 이거 좀 내가 뭐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좋아하는 게 뭐야? 돼지고기. 이거 좋아합니다. 돼. 맞죠?
이거를 내가 돼지고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돼지고기 양념. 양념 돼지고기 먹겠습니다. 이거 해줄 테니까 여기도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고추장 이런 거 들어가야지. 고추장 양념 불고기 해줄 테니까 정육점 가서 올 때 사오세요. 그러는 거. 그럼 정육점 가서 탁 사가지고 오는데 3kg 주세요. 그랬어. 3kg 포스지. 근데 1kg에 얼마? 5,000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5,000원이다. 그랬더니 정육점 가가지고 아저씨 돼지고기 주세요. 크, 오늘 저녁을 맛있는 거 먹는구나 이러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럼 저녁 맛있는 거 먹는구나 이러고 생각해서 5,000원짜리 3kg 주세요 한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탁 보는데 아저씨 연세가 몇 세? 한 50세는 먹은 것 같아요. 딱. 자, 저울에 딱 있겠습니다.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위 뭐 써 있냐.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이다. 그거 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저씨, 돼지고기 3kg 주세요. 하고 나온 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압력의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는 기준이 되는 게 센티미터 혹은 미터 혹은 밀리미터 이렇게